근데 한 가지 말하자면 애 때문에 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. 네, 맞아요. 왜냐면, 약간 그 애기 중에 엄마 바라기가 있어요. 네, 둘째가. 좀 불안이 있어요. 그래서, 엄마가 없으면, 네. 그 공간을 좀못 기다리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서 애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래서 지금, 일 때문에 온건 알겠는데, 재필 일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기는 해. 애기가 약간 좀더 고학년 될 때까지만 기다렸다면 어떨까? 그럼 제가 좀 나이를 너무 많이 지금 43살인데요. 많지 않아요. 그 괜찮아요. 정도 돼도, 본인 뭐 2, 3년 더 있다 한다 해서 일이 없지는 않아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. 그리고 왜 전공이 뭐냐고 물어를 봤냐면 본인이 지금 그쪽은 사실 나이가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. 나중에 뭐 본인이 혹시라도 뭐 애견적으로 본인이 차리더라도 조그맣게 진짜 개인샵, 1인샵을 차려도 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본인이 답답한 거야. 사실은 내가 자꾸 퇴보하고 나이는 먹는데 자꾸 이제 자기는 다른 사람들 막 일하고 이런 뭐 친구들도 있을 거고 주변을 바라보면 멋있고 나는 뭔가 싶어가지고 지금 본인이 약간 우울감이야. 사실은 우울감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어디 나가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내 마음이 잡히지 않을까 싶을 텐데 차라리 운동하고 또 웃는 몸이 안 움직여.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. 아, 네. 차라리 애 보내놓고 뭐 집안일 할 시간 그애딱 보내는 그 시간에 주변에 운동이라도 끊어놓고 본인이 차라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좀 하고 왜냐면 많이 소심해졌어. 네, 너무 예전에는 너무 소심해졌어요. 그쵸. 예전에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네, 좋아하고 엄청 이야기하는 좋아했는데, 것도 좋아하고 워낙에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다 모든 게 조심스럽고 뭔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말이 쉽게 나오지. 내 말을 잘 못하겠고 듣는 역할을 하는데 나도 말하고 싶기는 한데 이 말을 해도 너는 되나 저 말을 해도 조심스러워졌고, 되나 뭐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기주가 지금 너무 보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 그래서 그래. 근데 엄마다 보니까 여자의 인생 내려놓고 엄마 인생 살려다 보니까 그런 거야. 근데 너무 그렇지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. 뭐 그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. 지금 마음이 우울하대 할머니는. 지금 뭐 그게 지금 일이 막 급하고 그러진 않다 그러시고 또 우리 둘째가 좀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그건 좀안될것 같아. 지금은. 그지 않아? 되게 똑똑한데, 되게 똑똑한데, 엄마가 너무 애들도 이쁘고 다 이쁜데, 조금 힘들어. 지금 좀 약간 좀 지쳤어.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탈출구를 뭔가 새롭게 내가 뭔가 변하고 내 일이 생기면, 그러면 엄마가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,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일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잖아. 신랑하고는 잘 지내? 라고 물어보고. 근데 우리 기주가 지금 그게 필요해. 누가 나를 조금 관심 가져서 좀 어때? 뭐 이랬어? 저랬어? 하고 지금 그게 필요한 거지? 우리 기주님 지금, 그게 필요한 건 아니야. 차라리 그냥 운동하면서 또 거기 뭐 언니들도 만나고 동생들도 만나고 하면서 조금, 그런 활력을 좀 주고, 지금 딱히 지금 일은 우리 둘째 애한테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. 큰애는 괜찮아. 큰애는 남자 성질이고, 기집애지만은 좀 용감하고, 약간 그래. 근데 우리 둘째가 약간 소극적이고 소심한 것도 있고, 언니는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안 따라주니까 막 승질만 올라오고 막 맨날 그렇거든. 소개팅하면 왜냐면은 자기는 막 언니처럼 잘하고 싶고 뭐 누구보다 막 욕심이 많아. 둘째가 욕심이 많아서 잘하고 싶고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엄마한테 특히나 칭찬받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막 아~ 이러는 거야. 어째서 노여워 그러고 애가. 애긴데 노여워 막 이래.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거여야 돼. 엄마도 내 거. 아빠도 내 거. 언니 저리 가. 막 이러고 좋아하면서 또
또 언니는 또 나랑 안 놀아주면 안 놀아준다 그러고 아주 놀아달라고. 애기가 욕심이 많아. 근데 우리 둘째가 지금은 엄마의 공간을 주면서 약간 불안해지면 안될것 같아. 그래서 한 1, 2년 정도만 애기 아직 학교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? 네. 학교 들어가고 1학년 지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아, 네. 1학년까지는 엄마가 필요해, 둘째가. 그래서 밖에 나가면 또 완전 생판 다른 애잖아. 집하고 다르잖아. 집에서는 예를 들면 폭군이면 얘는 밖에 나가면 사회자는 기가 막히게 잘해.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너무 잘한다고, 잘한다, 네. 그죠?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데 애기가 학교 들어가면 좀 달라요. 좀 달라. 지금 모습 완전 달라서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엄마가 조금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좀 있고, 지금 엄마 좀 우울해. 지금 엄마 우울감이라서 그런 거니까 차라리 엄마 운동하고 그냥 뭐 뜨개질이든 뭐든 약간 취미 생활을 조금 하지 뭐 돈벌이에 막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, 만약에 정말 할 거면 진짜 타임제로 진짜 뭐 잠깐 애들 뭐 없을 때 그때 잠깐 하든지 해야지. 지금 본업을 갖기에는 아니 시기가 조금 상조야. 좀 빨라. 그 말씀 하시네. 애썼어. 애 낳고 애기 엄마로 그래도 사회에서 나름으로 커리어 있고 나름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그래도 빛났던 사람이 있는 집에 탁 박혀가지고 내 삶이 없어진 것 같아. 얼마나 우울하겠어. 그치?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야 될것 같아, 엄마야.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신다. 둘째 때문에 답답하긴 해. 엄마가 사실은 얘 탓이 될까봐 본인이 지금 밖을 나가려고 한 건데, 근데 또 외려 또얘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나 싶을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, 조금 왜 엄마 손이 좀 빨리 벗어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좀 늦은 아이들이 있거든. 그래서 조금은 그 친구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. 알겠죠?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요. 왜냐면 신랑도 그만하면은 안정적이고, 솔직히 안 그러니? 신랑 하나만 해도 안정적이고, 뭐 시부모 서글석이니, 뭐 친정에서 서글석이니 그런 거 하나도 없어, 우리 집 보면. 솔직히 안 그래? 남들이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집안이 없어. 그런데 지금 엄마가, 내가 나이 먹고, 이제 막,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와서 그러는 건데, 그 마음만 잘 다스리면 괜찮을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어차피 시기를 알고 싶었던 거잖아, 그치? 근데 조그만 애 학교 1학년 지나고 알아보셔. 또 2년 기다려야겠네요. 조금만 더 해봐. 그러니까 움직여. 지금 본인 몸도 예전에는 날씬하고 빠릇빠릇하고 했는데,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네, 자꾸, 찌고, 네, 찌고, 너무 그러고 막, 막 몸이, 무력감이 들고, 막 몸이 무겁고, 이러다 내가 어디 병나나 별 생각 다 해야 돼. 그치? 맨날 안 보고 해놓고. 그거 보고, 아휴,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. 나 너무 내 인생이 아깝고 막별 생각을 다 들어. 근데, 지금 엄마야 운동을 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엄마들 만나 차 마시고 이것도 다 사회생활이야. 근데 엄마 지금 사회하고 너무 단절을 했어.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나서 나가가지고 사람도 만나보고 상처받는 거에 미리 겁먹지 말고. 그럴 수 있어. 뭐 겁먹지 말고 얘 아니면 뭐이 사람하고 안 맞으면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돼. 엄마도 부지런해지란 얘기를 하시는 거야. 일을 해야 부지런해질까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생활할 거를 만드셔. 알겠죠? 일어나 나가시면은 해 주실 거예요.